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오늘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기다리시는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사과할 일이 있습니다, 부지점장님. 네. 네. 진행자다 보니까 정리본성 있어가지고 끝날 때 말씀하시고 이제 저는 이제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좀 정리를 하는데 사실은 왜곡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주 끝날 때 그렇게 네. 해가지고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질문 드리겠지만 끝날 때는 정리 안 하고 인사만 하고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가실 때는 또 시간이 없는데 제가 혹시라도 조금 오도하는 부분도 있고. 예. 자, 유가 얘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예. 유가가 이제 5월물은 뭐 노이즈였다고 봤는데 6월물도 또 급락을 하면서요. 예. 유가 하락에 파장이 불똥이 이제 어디로 튀는 걸까요? 제일 이제 위험한 거는 이것과 네. 연관돼서 관련된 기업들이 부도가 날 것인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죠. 미국의 셰일 기업들. 네. 예. 근데 거기는 현재 유가가 유지가 되면 다 넘어지겠죠. 근데 그 넘어지는 상황이 그 자연스럽게 넘어질 거냐 아니면 일파만파 옆에 있는 것까지 물고 들어갈 거냐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지난번에도, 지난번 위기가 고조됐을 바로 그때가 언제냐. 이제 3월 중순, 3월 19일, 이때가 이제 가장 한국 시장이나 뭐 미국 시장이나 공포가 고조가 됐었는데, 그때 그렇게 공포가 고조됐을 때 그 이끌었던 핵심적인 지표는 뭐냐면, 금리 스프레드입니다. 금리 스프레드가 미친 듯이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회사채와 약간 네. 좀 위험한 기업들의 네. 금리 차이. 네, 하이힐드 스프레드. 하이힐드. 예. 네네.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대략 1400bp, 뭐, 에너지는 뭐 2200bp, 뭐 이렇게 됐었으니까 예. 22%나 높게 형성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고민을 했었냐면 기업들이 망하고, 그럼 기업들한테 돈 대출해준 은행들까지 위기가 전파되고, 그렇게 하면, 야, 이거 뭐 실물 경제도 나쁜데 실물에서부터 돌아와서 금융권까지 이제 박살이 나는 거네. 그러면서 2008년도에 재판이네. 근데 이거는 실물 앤드 금융이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 폭락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인지가 핵심인데, 일단 그 지금 보면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다가 스프레드가 쭉 빠졌습니다. 계속 빠지다가 이번에 살짝 다시 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도는 나타난 건 맞는데 유가 떨어진 걸 보시면 상상함을 못하는 제로도 아니고 그러게요. 마이너스 네. 금리라는 걸 뭐 생각이나 했겠어요. 네, 마이너스 가격이 나왔고 마이너스 네. 유가 참. 예. 네, 네. 그다음에 지금 어제 오늘 새벽장에서도 6.5달러까지 갔지 않습니까? WTI가 6월물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 정말 다 망한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셰일은 뭐 원가가 35달러, 40달러 이상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러면 그렇게 됐다면 하이힐드 스프레드 상승폭 굉장히 크게 나왔어야 될 것 네, 같죠. 예. 근데 반등은 나왔는데 아주 크게 나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연준이 그 부분을 다 네. 이제 지금 해결해 줄 거라는 시장의 어떤 믿음 때문인가요? 네, 그 부분도 예. 있고 오늘 그 5천억 달러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 중소기업 지원하기로 네. 미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망하지는 않을 거야라는 생각이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아, 유가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거는 맞는데 이게 지난번 우리가 3월 중순에 겪었던 그 상황보다는 상황이 좀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그냥 냉정하게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의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될 것들이 무엇일까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신용 리스크와 기업 부도 리스크는 현저하게 줄어 있다. 그때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이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번 느꼈을 때만큼의 그런 위기로 느끼지는 않아도 되는 것 같다. 아직까지는. 유가가 네. 이제 20달러 갔을 때 앞자리를 10단위로 잠깐 좀 들어갔다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10단위가 아니라 단단위가 아니라 마이너스까지 가는 예, 네. 정말 초유의 사태들을 제가 이제 코너 시작하면서 블랙스완 얘기했는데요. 블랙스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는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시장에 한창 해프닝이 있었고요. 마침 그 전에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경협주가 달리고 있는 시점이어서 네. 관련된 얘기를 좀 묶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경협주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숨 고르기는 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이 건이 터지면서 굉장히 크게 터진 건데 사실은 이런 리스크가 저는 저희가 북한을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과연 거기서 이제 순회가 자리를 어떻게 잘못됐다고 해서 그 시스템이 뭉개질까? 뭉개질 거면 저는 벌써 뭉개졌을 것 같아요. 저렇게 오랫동안
겉에서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잘 유지가 되는 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공고한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알고 있기는 집단 지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누가 걸석이 되더라도 그 부분들을 잘 커버리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 시장에 너무 진지하게 대응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항상 들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대응하겠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방위산업체로 들어가거나 이런 분들 어제 또 당했거든요. 확 올랐다가 거의 보합 강보합권에 끝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너무 그렇게 이용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북 경협주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밸류에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일종의 투기 자체를 투기하신 거니까 투기자의 마음으로 투기를 하십시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뭐 이걸 제가 투기자를 비난한다는 게 아니라 투기도 있는 영역이잖아요. 현명한 투기도 있을 수 있죠. 투기도 있는 영역인데 이러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해서 어제 같은 경우 막 예를 들어 들어가서 물리면 갑자기 현대 엘리베이터 갈 것 같아 해서 막 올라가는 데서 따라잡았는데 어제 물렸어요. 그러면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의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 추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만 분석하지 말아요. 그냥 투기했으면 투기는 뭐냐? 정말 게임에 임하는 것처럼 그 내가 이거를 먹겠다고 들어갔는데 내 생각이 틀렸으면 단호하게 자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대응을 해야지 그때 와서 이제 뭐 뒤늦게 회사는 어떻느니 저떻느니 이렇게 찾으면 이건 뭐 이게 주소 번지수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예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예, 이번 그 상승이 하락이 워낙 초유의 하락이었고 그에 따른 반등도 꽤 강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아무 일도 없었듯이 올라가기는 어려우니까 조정이 있을 거란 얘기였는데 이게 소위 이제 앞으로의 조정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W자로 이전 저점을 딛고 올라오느냐, 뭐 아니면 다른 양상으로 가느냐, 이제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고지점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W자를 만들기에는 너무 시기가 빠릅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W자로 가려면 실물 경기 악화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인식이 되려면 결국 미국 기준으로 하반기까지 이 코로나 사태가 물고 들어갈 것이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예측하기는 좀 이르거든요. 한 보름 정도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초순에 갔는데 이거 뭐 해결 전혀 안 되네. 뭐 이러면 이제 6월달, 7월달, 6월달 넘어서 이제 그 다음까지도 걱정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다시 빠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이 있어야 될 수 있었던 시점이라 조정 한번 받는 뭐 그런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계속 그 장군방문 할 거라고 봅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도 갑자기 긍정론이 많아지면 또 그쪽으로도 시장은 갈 것이고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하나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이번에 사실 투자가 굉장히 한국 입장에서는 어려운 게 한국은 주가가 매우 쌉니다. 떨어지기 전부터 쌌죠. 2200포인트도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약 PER이 한 20배 정도 됐으니까 많이 비쌌는데요. 지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PER이 실로 PER로 하면 30배도 넘어가지 않았나요? 그때? 네. 미국 PER이 20배를 좀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러 지수라고 하는 실러 PER로 보면 그렇죠. 기존 PER은 그랬고요. 지금도 근데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지수가 떨어졌다고 해서 PER이 확 떨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 시장 상당히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안 따라갈 수는 없는데 미국은 좀 비싸고 한국은 싼데 이걸 어떻게 이 공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하는 게 사실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미국 시장에 절대 추종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도 미국 시장 3%대 빠졌지만 한국은 1%대잖아요. 그렇게 이제 감에서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급이 좀 좋아졌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유지가 되면 한국 주식시장은 상승은 조금 더 많이, 하락은 조금 덜 이런 식으로 계속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말은 지금 이 V자 급등 이후에 고연상선의 연장선에서의 조정 정도로 보신다는 거죠. 네. 큰 흐름에 W자 흐름으로 안 간다는 게 아니라 타이밍상 지금 그걸 논할 때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네. 조금 더 있다가 그거는 그 다음 달 초쯤에 정말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본격적으로 W자로 빠지겠구나라고 그때는 고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결국 아까 이제 좀 차별화, 우리 시장이 차별화될 수 갈 수 있다는 거는 외국인들이 그런 시각을 좀 가져줘야 되잖아요. 외국인들이 네. 최근에 이제 한국 시장 빠르게 반등했을 때 네. 그 외국인들이 팔지만 않으면 시장이 굉장히 빨리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 그 지금 조금 더 봐야 되겠는데 부동산에 돈이 못 들어가고 저금리가 됐는데 부동산에 돈이 제대로 못 들어가니까 이쪽으로 넘어온 게 실질적으로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부동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데 최상욱 애널이 있어요. 아주 네. 부동산 관련해서 건설 애널인데 뛰어난 사람인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앞으로 의외로 공급량이 엄청나게 많을 거랍니다. 주택이요? 예정되어 예. 있는 게 엄청나게 많다고. 부동산 얘기하시는 분이요? 예, 예, 예. 만약에 그래서 그런 식의 흐름이 가시화된다면 부동산은 돈이 더 못 갈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한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아니, 주식시장을 부양할 수 있는 몇 가지 건들, 예를 들어 세제를 조금 변경해 준다던가, 뭐, 이렇게 공제를 해준다던가, 이런 게 있다면 훨씬 좋아질 건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뭐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거기까지는 볼 수 없을 때, 그러나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으로 또 뛰어 들어온 돈들은 일단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도 그렇고, 아시아 전역이 너무 낙폭이 컸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 거고요. 근데 요 다음 국면에서 뭐냐면, 전반적으로 자금의 흐름이 부동산 중심에서 살짝 바뀔 가능성은 상당히 높으니 그게 된다면 한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